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2023년 8월 31일까지요. 휘발유는 25%, 그리고 경유, LPG 부타는 37%를 인하하는 유지 방안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염세주의자는 기회를 장애로 만드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장애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해당 명언은요, 해리 트루먼이 말한 명언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를 보면서요,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나누자면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회가 오더라도요, 장애로 만들 수 있고요. 비록 현재 장애 상황이지만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요, 자신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읽은 책 내용 중에요, 날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식이 해박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즉, 기회와 장애라는 판단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고정관념과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신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요, 비록 장애라도, 이렇게 장애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도요,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록 장애라 여겨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요,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장애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원래 종료 예정이었죠.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현행 이제 휘발유의 25%, 경유 LPG 부타는 37% 조치가 있었는데요. 인하 조치였죠. 이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래는 이제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 폭인데요. 유종인 이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이 있잖아요. 인하전 이제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820원 리터당이죠. 경유는 581원, LPG 부탄은 203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치가 한시적인 조치죠. 휘발유는 615원, 그리고 경유는 369원, LPG 부타는 130원, 이렇게 한시적 조치가 있었는데 4개월 연장이 되는 거죠. 이번 조치는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요,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었죠. 요 근래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요. 이게 이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국내 유가 추이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었죠. 보시면 역시나 오르고 있었습니다. LPG도 LPG는 뭐 내려가고 보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휘발유 경유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 차를 몰고 주유를 했는데요, 가격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평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라는 게요. 그래서 다행히 4개월이나 이제 현실적으로
조치가 진행이 된 거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50원 리터당이죠. 205원, 정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월 25,000의 유류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민 국무회의 4월 25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와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